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지금 보이신 것은 냉이에요. 자, 보십시오. 지금 냉이가 예, 지금 늦가을인데도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 뭐 냉이는 겨울에도 이게 햇빛만 좀 크더라고요. 겨울 냉이도 좋고 근다는데 냉이는 보통 우리 봄을 대표하는 나물이잖아요. 그 쌉싸한 맛과 그 특유의 향기가 아주 아주 좋아서 국이나 뭐 나물로 많이 그 드시는데요. 지금 보면 냉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옆에는 지층기입니다. 예. 비교를 해드리려고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뿌리 지층기 뿌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일단 냉이 뿌리도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 구별법도 한번 알아보고 좀 이게 헷갈리는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 냉이하고 지층기가 좀 비슷해가지고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시는데 막상 이렇게 둘이 보면은 확연히 틀립니다. 근데 따로 보면은 아 얘가 지층인가 얘가 냉인가 좀 그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분들이 계시는데 멀리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예, 있어요. 여기 옆에도 한분 계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따 비교는 좀 해드릴 거고요. 뿌리는 이따가 여기 냉이는 효능을 말하고 여기 말씀드리고 이따가 캐서 다시 이렇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냉이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이 효능으로는 이제 뭐 간에 좋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효능도 많이 있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냉이는요, 전국 각지에 들이나 밭, 길가에서 번식을 하고요. 약효 부위는 냉이의 뿌리라고 합니다. 냉이의 생약명은요, 제채예요, 제채. 제체? 예. 네, 제채이고요. 냉이는요, 겨자과에 두의살이 풀러서 봄 또는 가을에 채취해서 햇볕에 말려서 쓰시면 돼요. 냉이의 성질은 평온하고요. 맛은 달고, 독은 없다고 합니다. 냉이의 1회 사용량은요, 뿌리 8에서 12g이고요. 냉이는 많이 복용해도 몸에 좋다고 합니다. 저도 냉이를 봄에 많이 먹거든요. 그 네. 국이 시원하고 네. 저는 그 쌉쌀한 맛이 좋아서 많이 먹거든요. 예, 좋아요. 예. 이 냉이는요, 제채라고도 하고, 지방에 따라서는요, 나상구, 나생이, 나순개, 나시, 나인계, A라고도 한답니다. 이 냉이의 뿌리는 곱고 희고요. 줄기는 곱게 서고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냉이는요, 전체에 털이 나 있고요.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이 된답니다. 자, 털이 나와 있어요. 털이요? 네, 털이 제 눈에는 사진은 안 잡힐 거예요. 부슝부슝 있어요, 털이 전체에. 털이 있어요. 예, 네네. 입에도 여기 이줄 입에도 있네요. 지층계도 있어요? 털이? 지층기예요? 아, 네. 지층기에는 털이 안 보이죠? 안 보이 거의 안 보이고요. 예. 얘가 더 털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냉이가? 흰 이파리를 한번 보여줘. 자. 흰 이파리. 네, 얘는 녹색이죠? 흰 얘는 이파리 백색이에요. 녹색이에요. 예. 흰 이파리를 보고 구분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러니까요. 기억을 해놓을게요. 흰 네, 이파리. 녹색이에요, 예. 냉이의 어린이가 뿌리를 나물로 먹거나 국을 끓여 먹고요. 어린 잎은 죽에 넣어서도 먹는답니다. 그리고 냉이의 씨를 재라고 하고요. 냉이는 꽃이 핀 냉이를 뿌리째 캐서 그늘에 말려서 둔다고 합니다. 냉이를 약으로 쓸 때는 주로 산재로 해서 쓰고요. 탕 또는 한재로도 사용을 한답니다. 냉이는요, 주로 소화기 질환과 부인과 질환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관련 질병으로는요, 각기나 간경변증, 간 기능 회복에 좋고요. 급성 간염, 또 결막염, 고혈압, 담석증, 당뇨병에도 좋습니다. 아, 이게 냉이가 뭐 맛이 아니라 약으로 써도 되겠네요. 네네, 그리고 냉이는요, 위경련이나 산후증, 자궁수축제, 또 폐결핵이나 폐농약, 폐렴, 폐열, 피부 소양, 또 치통이나 히스테리에도 좋고요. 결막염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소화 질환으로는요, 백일회나 변비, 소화 열병, 이질 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냉이하면 쌉쌀하면서도 향긋한 맛이 잃었던 입맛을 되찾게 해주는 대표적인 봄나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냉이 반찬이 흔했다고 하는데요. 냉이 냄새와 맛, 식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냉이는 우리 몸에 좋은 효능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냉이는 3월에서 4월이 제철이고요. 채소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입맛을 되찾아주는 좋은 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냉이의 효능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봄철 하면 충곤증 생각나죠? 꾸벅꾸벅 잠이 막 오고 그냥 네. 나근하고 피곤하죠? 예. 네, 충곤증을 완화하고요 숙취 해소에 좋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해장국으로 냉이국을 드시는 분 계시군요. 그렇죠. 냉이는요 단백질 함량이 뛰어나고요 비타민과 무기질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비타민 B1은요, 신체의 활력을 증진시켜 주어서 충곤증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냉이는 숙취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냉이는 간에 쌓인 독을 풀어주고 간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줌으로써 간을 튼튼하게 해주고 지방간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지진계도 지방간에 좋은데 얘도 좀 생긴게 오직 과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린치가 맨날 헷갈리죠. 네. 그래서 간에 관련된 질환 예방에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냉이가 또 냉이는요 지혈효과와 변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냉이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자궁출혈이나 토혈, 폐결핵으로 인한 각혈, 치질로 인한 출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냉이를 물로 달여서 마시거나 약성이나 함께 검게 태워서 먹으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냉이에는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장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어서요 변이 부드러워지고 장이 편해져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냉이를 꾸준히 드시면 변비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또 냉이는요, 눈을 건강하게 하고요, 눈을 보호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합니다. 자주 눈이 충혈이 생긴다거나 피로함을 느낄 때 냉이를 먹게 되면요, 이런 증상을 개선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의 피로에 좋네요. 네. 네. 또 냉이에 함유된 카로틴 성분 때문에 이런 그 효과는 냉이에 함유된 카로틴 성분 때문인데요. 이 카로틴 성분이 시력을 보호도 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냉이는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비타민 A 또한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서 눈 건강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곤증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또 냉이는 피로회복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이 냉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비롯해서 비타민 C, E, A 등의 성분 등이 피로를 회복하고 기력을 보충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그럽니다. 힘 딸릴 때 냉이국을 먹으면 힘이 나겠는데요. 예, 기력을 회복시켜주니까. 네, 예. 그리고 장 건강 및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냉이에는 여러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산화 성분들이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장내 독소 및 유해 물질들을 없애주기 때문에 장 기능 개선 및 장 건강에도 많이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냉이에 함유된 식이섬유들이 장 운동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어서 변비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또 냉이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항산화 성분들이 혈관 내 노폐물을 없애주고요.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 주어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냉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칼륨 성분이요 혈관 안에 쌓여 있는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혈관의 전체적인 건강 향상에도 좋고요. 고혈압 및 여러 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나트륨을 빼주니까 소금을 빼주면 고혈압이 좋죠. 암만요. 또 노화 방지에도 좋고요. 미세먼지 배출에도 좋다 그럽니다. 냉이가 봄 되면 미세먼지 심하잖아요. 황사. 네, 봄이 네. 특히나 더 심하죠. 그러죠. 저 중국에서 먼지 많이 날라오니까 그때 냉이를 많이 섭취하시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면역력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또이 냉이를 그 드시게 되면 뼈에도 좋고요. 또 면역력 향상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뇨 질환 개선에도 좋다 그래요. 이 냉이가 비장과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요. 신장이나 방광 계열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뇨 질환 예방과 개선에 좋다고 합니다. 자, 눈에도 좋고 뼈에도 좋고 빈혈에도 좋다고 고혈압도 합니다. 좋아요. 네, 예. 고혈압도 좋고 엄청 많은 효능이 갖고 있죠. 그러죠. 예. 근데 제가 그 찾다가 보니까 저는 냉이는 봄에만 먹는 그런 봄나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죠. 저도 그렇게 알고 네네. 있습니다. 근데 겨울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럼 봄나물인데 봄을 대표하는 나물이었는데 겨울 나물이랑 잘좀좀 생소했어요. 예. 네네네네네. 저도 봄에만 먹는 산나물인 줄 알았는데 이 겨울냉이도 국도 끓여 먹고요. 나물로 무쳐서도 먹는다고 합니다. 이 겨울냉이가 만성염증을 완화하는 데는요, 아주 특별합니다. 아, 염증이요. 네네. 그리고 겨울냉이는요,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이나 칼슘,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 겨울냉이가 만성염증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요. 이 냉이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달고 독이 없으며 피를 간으로 운반해주고 눈을 맑게 해준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겨울냉이에는요, 콜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콜린 성분이 만성염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또한 뿌리에 다량의 콜린을 함유하고 있는 이 냉이는 일반 냉이보다 지금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요 일반 냉이겠죠? 네, 그러죠. 예. 네네. 일반 냉이보다 뿌리가 긴 겨울냉이는 뿌리가 더 길대요. 아, 그래요. 네네. 그, 만성염증을 잡는 데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늦가을이니까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얘가 뿌리가 초장이 크겠는데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겨울냉이는 더 빨갛다고 합니다. 아, 얘가 뿌리가요? 뿌리가.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자라서요. 뿌리도 더 길고 향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아, 한번 맡아봐야겠네요. 좀 네. 보니까 제가 네네. 유심히 봤거든요. 네. 지친 게 틀린 점을 알아냈습니다. 네. 뭔데요? 줄기가 틀려요. 여기 보면은 네. 줄기가 얘는 이렇게 하나씩 이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요. 얘는 아. 줄기가 없어요. 줄기 보면은 줄기가 그냥 하나 갖고 이렇게 퍼졌어요. 보시면. 뭔 줄기를 얘기하는지 여기 도대체. 줄기요. 예. 얘 줄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좀 뭐라 하기나 이게 보면은 입이 아, 틀려 입이. 예. 입이 날카롭고 얘는 어머, 동그랗고 얘는 까실까실하다. 전혀 틀려 입이. 얘는 만지만지라고. 그것도 틀리고 생김새가 여기서 날카롭고요. 이렇게 뻣뻣하겠고 좀 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거보다는 그 균형적이에요. 좀 그렇죠. 오른쪽이 예, 냉이가 균형적이고 지친 개는 좀 보면은 좀좀 비대칭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잘 맞지가 않습니다.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이 더 커요. 저기 그렇죠. 지친 개가 입이 훨씬 큽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냉이는 입이 이렇게 조만해가지고 옆으로 딱딱하다 나눠졌습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게 더 이걸로 또 비교될 수 있겠네. 구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겨울냉이는요, 영양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그 겨울냉이에 제가 아까 콜린이 그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 냉이에도 콜린은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콜린을 자주 섭취하면 염증 지표가 낮아지는 반면에 부족할 경우에는 DNA 손상이 증가해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콜린은 체내에서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 겨울냉이는 엄청 대단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겨울냉이가 맛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까지 냉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냉이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과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냉이도요, 누구에게나 좋은 건 아니에요.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냉이는요, 높은 온도로 끓여도 무기질 성분이 손실되지 않아서 영양가가 풍부한 상태로 섭취할 수 있지만, 이러한 냉이도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냉이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체질상 몸이 찬 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결석이 있는 분들 있죠. 네, 있죠, 예. 네, 이런 분들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된답니다. 칼륨이요.
네, 칼륨 함량이 높답니다. 칼륨이 아니 칼슘. 칼슘 이렇게 칼슘이 많으면은 네네네네. 뼈를 생성하잖아 우리. 네네네. 그러니까 계속까지 키워버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 좋다는 말이죠. 근데 네. 반대로 생각하면 칼슘 함량이 높으니까 뼈에도 좋고 갱년기 여성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골다공이도 좋죠. 그렇죠. 그리고 네. 성장기 어린이들이 먹어도 키가 커지겠죠. 굉장히 뼈가 튼튼하게 하고 튼튼해지고 좋다는 얘기죠. 네. 아, 우리 이 성분 하나 갖고 참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저기 그렇죠? 이제 한번 냉이를 네. 캐서 한번 뿌리역을 네. 우리가 자 가을 냉이 뿌리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자, 좀만 비켜주세요. 지친 게하고 비교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하고 다시 묻어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겨울 냉이에 좋다니까 그때 한번 와서 여기 많이 있어요. 냉이가 그냥 네네. 그래서 몇 개 해서 한번 국을 끓여 먹고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이고 뿌리가 조금 잘렸습니다. 잘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오, 네, 잠시만 기다려. 뿌리가 있네요. 자. 벌써 냄비가 나는 것 같아요. 아, 보십시오. 아, 뿌리가 지금 냉이 뿌리입니다, 이게 지금. 네, 맞습니다. 어우, 향긋합니다. 오, 향긋해요. 국으로 먹어도 되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이건 냉이 뿌리고요. 얘는 지층계 뿌리입니다. 지층계는 지금 하나만 나있죠, 지금 뿌리가. 이게 길게 하나만 나있습니다. 하지만 냉이는 여러 갈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자, 지층계 뿌리 여기 봐보시면 고 엉겅퀴 뿌리 있는 것처럼 이쪽 부분이 좀 보랏빛이 좀 나요. 빨갛게. 네. 네, 지금 여기 흙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랏빛 보이시죠? 납니다. 예. 근데 냉이는 없어요, 그게. 아예 하얗습니다. 네, 냉이는 없네요. 네. 이제는 냉이 저도 이제 쉽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줄기가 틀려요. 줄기가 이렇게 틀리고 여기 보면은 엉겅퀴는 줄기가 말 그대로 그냥 좀 가시같이 따닥따닥이 좀 이렇게 좀 이게 갈라져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돼서 보여드립니다. 이게 지층계고요. 자, 이게 냉이거든요. 네, 틀리죠. 네. 저희도 입이 틀리죠,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이 지층계 입은 부들부들하는데, 뒷면이 좀 약간 까시란 부분이 있는데, 네, 앞에. 뒷면 색깔도 틀려요. 네. 앞면은 부들부들해요. 근데 얘는 앞면에 좀 까실까실합니다. 이제는 정확히 알 수 네. 있겠어요, 예. 저도 이제. 그래도 봄이 되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따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합해놓으면 되게 쉬워요. 근데 멀리서 보면은. 예, 많이 헷갈리는 게 지금 냉이하고 지금 지층계인데요. 오늘 좀 보시고 좀 만약에 몰라고 캐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뿌리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지층계. 예. 이건 지층계. 뿌리가 이렇게 또 여러 갈래 갈라졌고 향긋하면 저기 냉이. 예. 일단 향기가 틀려요. 코가 비염이 심하신 분들은 못 맡았겠지만 여기 냉이는 향긋한 맛이 나고 이 냄새가 나고요. 얘는 쓴맛 쓴 냄새가 납니다. 제가 맡아 봤는데 지층계는 쓴 그 냄새가 나요.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지층계 효능과 또 냉이하고 지층계 또 구별법. 예, 구별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제 저도 이걸 하면서 다시는 이제 냉이하고 지층계를 헷갈리지 않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예, 저희는 또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